대정읍 신도리에 고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영리한 흰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무명을 많이 만들어 팔았는데 어느 해 흉년이 심하게 들어 먹고 살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정의현 지방에는 흉년이 심하지 않자 고시는 그곳으로 가서 무명을 팔아 쌀을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가 무명 다섯 피를 지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개가 주인을 따라 나왔습니다. 집에 가라고 쫓아도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멀리 안 보일 만큼 가면 다시 따라 나서기를 반복하자 어쩔 수 없이 개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산 부근에 사또들의 치적비가 세워진 곳에 이르자 고시는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들이 나타나 무명을 빼앗으려고 하자 고시는 그것을 팔아 쌀을 구하지 못하면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는다고 사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건 도적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고시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자신마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덜컥 나서 고시는 어쩔 수 없이 무명을 내주었습니다. 먼 곳까지 힘들게 무명을 지고 와서 몽땅 빼앗기니 원통하고 허탈하여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개가 도적들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는 개를 잡지도 못하고 시리에 빠져 멍하니 있었는데 한참 후에 개가 무명 보자기를 물고 질질 끌며 돌아왔습니다. 개가 도적들을 쫓아가 주인의 물건을 찾으려고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온몸에 도적들의 피가 묻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시는 너무 놀라고 고마워하며 얼른 물가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되찾은 무명을 지고 다시 길을 나서 토평에 이르자 날이 저물기 시작하여 어느 집에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그곳은 사냥꾼의 집이었습니다. 사냥꾼은 흔쾌히 받아주었고 고시는 개를 마당에 묶어놓은 뒤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수시로 방 밖으로 나가서 개를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개가 영리하고 용맹한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무척 마음에 들어 자신에게 개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대정연에서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팔아버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냥꾼은 값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 제발 개를 팔라며 애원하듯 요청하였습니다. 개는 주인이 어떻게 하나 살피듯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시가 값을 얼마나 쳐줄 거냐고 물어보자 사냥꾼은 망설이지 않고 백냥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밭 스무마지기가 백냥에도 미치지 못하던 때라 고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갯값 백냥과 무명을 팔아 열단냥을 받으면 그의 흉년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고시는 망설이다가 개를 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사냥꾼이 새 주인이라고 알려준 뒤 떠나려고 하자 개는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드러누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냥꾼이 개를 데리고 첫 사냥을 나갔는데 개는 덩치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커다란 숫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삼경 무렵이 되자 고시의 집 밖에서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시가 문을 열어보자 자신이 키우던 개가 사슴다리 한쪽을 물고 와 옛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시가 개를 보니 자신의 능력에 비해 가격을 정당하게 받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값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물고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시와 사냥꾼의 집까지 거리는 약 70오리쯤 되었는데 한밤중에 그 먼 거리까지 고기를 물고 달려온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고시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밥을 챙겨주었고 빨리 날이 새기 전에 떠나거라 하고 말하자 개는 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돌아갔습니다. 사냥꾼이 개와 함께 사냥을 나가 짐승을 많이 잡아오는 날이면 개는 꼭 다리 하나를 물고 옛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냥꾼은 개가 다리 한쪽을 물고 가는 걸 알았지만 영리한 개 덕택에 많은 짐승을 잡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개가 고기를 물고 옛 주인의 집을 찾는 일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다리 한쪽을 물고 옛 주인 집을 찾았는데 고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씨의 어머니가 나와 개를 보더니 안타까워하며 말하였습니다. 살았을 때 왔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주인이 죽었으니 이제 못 보겠구나. 고씨의 어머니는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고씨가 묻힌 곳을 가리키며 그간의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개는 낑낑거리며 울다가 물고 온 고기를 놓고 마당을 세 번 빙빙 돌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개는 그 길로 옛 주인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앞에 구덩이를 파고는 그곳에 들어누웠습니다. 나중에 고씨의 어머니가 죽어있는 개를 발견하고 그 정성을 기특하게 생각하여 주인 무덤 앞에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